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악기의 소리는 왜 아름다운가? 조화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구자연 교수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음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친숙한 그러한 예술의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왜 즐기십니까?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연쇄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거나 혹은 생각이나 감정을 창출하는 그러한 예술의 장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많은 즐거움을 얻는데 그러한 즐거움의 원인을 우리가 음악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음악은 왜 아름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음악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에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어떤 음악이 더 아름다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악기 소리를 좋아하시나요? 바이올린, 피아노, 또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들립니다. 어떤 목소리는 참 아름답게 고운 미성으로 들리는가 하면 또 허스키한 목소리도 있죠. 소리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을 음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음색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소리가 어떤 속성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흔히 소리에는 3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고, 음량, 음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음고라고 하는 것은 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1초에 공기의 진동이 몇 번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음고를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진동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음량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소리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네. 그 음량은 물리적으로 보면 그 진동하는 진폭이 얼마나 크냐, 크게 진동을 하느냐 작게 진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음량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소리, 첼로 소리가 다 식별되는 다른 그러한 특성을 갖는 것은 이 음색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둘로 나눴을 때 단순음과 복합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음과 복합음이 있는데 단순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파동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물결 모양의 단순한 그러한 파동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들 사인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급세를 쳤을 때 나는 소리 혹은 사이렌 소리 같은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단조로운 음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복잡한 진동이 있습니다. 그걸 복합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합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순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악기 소리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파동의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파동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음을 우리가 좀 더 세분을 해보게 되면은요, 조화음과 비조화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인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소리. 그렇다면 그 주기적인 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동일한 패턴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배음열이 잘 갖추어진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흔히들 뭐 현악기나 관악기 같은 것이 이 조화음 소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조화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성이 좀 떨어져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적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주기적이지 않은 소리가 비조화음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범주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악기로 치면은 타악기 같은 경우도 이제 비조화음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약간 좀 주기적인 듯 하면서도 약간 파형이 변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이제 조화음은 아니고 비조화음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음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확정 짓는 게 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비조화음의 경우에는 높이를 확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사람의 귀는 언제든지 그 높이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타악기의 경우에도 음고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뇌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폰 소리도 우리가 음고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화음과 비조화음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 소리냐 하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중 8구는 비조화음보다는 조화음이 더 아름다운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뭐 현악기 소리가 큰 북, 작은 북 치는 뭐 그런 소리, 타악기 소리보다는 좀 더 아름답다고 느끼시나요? 어떠신가요? 심벌즈 소리보다는 그래도 피아노 소리가 더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소리가 꽉 짜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분산되고 약간 좀 이렇게 산란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꽉 짜여져 있는 듯한 안정감 있는 소리를 현악기나 관악기 소리는 주는데, 그 이유는 물리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와 같은 확고한 주기성의 그 토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소리들이 조화음으로 발생하고 비조화음으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걸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좀 더 과학적으로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소리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축에는 소리의 진동수를 놓고 세로축에는 그 진동수별로 소리의 세기를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요, 조화음과 비조화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이 그림은 첼로의 소리를 가지고 소리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첼로 소리가 붕하고 나면은요, 그거를 이제 진동수별로 그 소리의 세기를 분석을 해보면 이 그림처럼 주기적으로 피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소리가 갑자기 세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그 진동수의 두 배가 되면 또 소리가 세지고 세 배가 되면 또 세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진동수 F가 있으면 2F, 3F, 4F, 5F 하는 그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피크가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의 조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배음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피크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배음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부분음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배음과 부분음이 이와 같이 잘 갖추어진 악기의 소리는 조화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비조화음의 소리의 경우에 보시면 그러한 주기적인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타악기를 쳤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소리를 분포를 보면 뭐 이런 식의 피크들이 좀 불균등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사람이 듣게 되면 좀 더 불안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또 의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배음에 따라 조화음이 형성되는 소리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조화음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인식이 가능한 동물들도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동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뇌 속에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본능을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러한 소리에 대해서 이것이 위협적인 소리인가 아니면 우호적인 소리인가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소리가 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조화음은 좀 부정적이고 조화음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목장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더니 우유의 생산이 늘어났다든지 혹은 양계장에서 역시 모차르트를 들려줬더니 닭이 알을 잘 낳더라.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물들의 경우에는 고차원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필요가 별로 없고 오히려 생존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소리들은 주로 비조화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비조화음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음악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많은 동물과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따른 반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이나 혹은 관련된 그러한 책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소리 구조가 어떤 식으로 해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걸 과학자들이 좀 더 면밀하게 이제 탐구를 하게 되는데요. 17세기 말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조셉 소베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과학자가 이 사람은 청각장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수를 시켜서 소리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배음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30Hz의 소리를 들으면 그 안에 330Hz만 있는 게 아니라 660Hz, 또 330의 3배, 4배, 5배 이 해당하는 진동수의 소리들이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관측을 해냄으로써 배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음열을 보게 되면 F라고 하는 진동수에서 2F, 3F, 4F, 5F, 6F 이런 식으로 진동수들이 계속 자연수 배로 커져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배음들이 하나의 악기의 소리에 다 들어가 있게 되면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복잡한 그러한 파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악기마다 그 파형들이 매우 상이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플루트의 경우에, 클라리넷의 경우에, 오보에의 경우에, 색소폰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파형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왜 이것이 달라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했고요. 그런 면에서 19세기 초에 중요한 과학상의 발전이 있게 됩니다. 1822년에 프랑스의 수학자인 푸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푸리에 정리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거든요. 이 푸리에 정리는 주기적인 파형은 간단한 물결 모양의 파, 즉 사인파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위에 나타나 있는 좀 복잡한 형태의 파형이 있죠. 실선을 주목해 보시면은요, 좀 복잡한 파형인데 요것이 아래에 보시면 세 가지의 물결 모양, 사인파가 합쳐져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사인파가 조금씩 이제 진폭이 다르죠. 그리고 진동수도 다릅니다. 그죠? 얼마나 자주 흔들리느냐고 하는 것에서 보면 맨 위에 거는 좀 느리게 진동하는 반면에 아래로 갈수록 좀 빨리 진동을 하죠. 그리고 진폭도 아래로 갈수록 또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좀 진폭이 달라집니다. 요 세 가지의 파형을 어쨌든 산술적으로 합쳐놓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복잡한 형태지만 여전히 주기성을 갖는 그러한 파형이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결국 복잡한 파형도 단순한 사인파, 즉 단순 음의 합으로 이게 이제 배음이 되겠죠. 배음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는 이러한 단순한 파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시대에 따라 흥행했던 음악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90년대에는 락 발라드나 BPM이 다소 느린 곡 같은 게 흥행을 했다면 요즘은 EDM이나 BPM이 엄청 빠른 댄스곡이 흥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세대는 같은데 시대에 따라 흥행하는 이런 음악 성향들도 이런 음악 과학에 접목해서 설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악이 항상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클래식 음악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뭐 재즈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대로 오면서 음악들이 바뀌었고 또 작게 놓고 보면 또 그 안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했어도 뭐 고전주의가 있고 또 낭만주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음악은 계속 변천해 왔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음악을 어떤 음악을 선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집단적인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야기하기를 사회가 변하면 음악이 변한다. 또 음악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집단의 어떤 공동의 의식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사회 변혁,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화음과 비조화음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즐기는 그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소리가 조화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클래식은 오케스트라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시피 대부분이 현악기와 관악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타악기들이 들어가면서 비조화음이 조금씩 이제 들어가게 되지만 대부분의 소리들이 조화음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음악에 비해서 클래식은 훨씬 더 조화음이 강한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대 음악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헤비메탈이라든지 그러한 타악기를 위주로 하는 뭐 드럼이라든지 이런 소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화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주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진동수를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조화음이 위주로 나오면서도 그것이 갖추고 있는 어떤 리듬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속성을 이런 음악들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리 하나하나들은 소음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비조화음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뭐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시죠. 조화음으로 형성된 음악들이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메탈 음악이라든지 락 같은 음악들도 많이 찾는 장르입니다. 이렇듯이 비조화음이 추가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한다라고 할수 없고 그것이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거나 혹은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음이 비조화음에 비해서 더 아름다운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서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만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음악이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고 혹은 전달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조화음만의 조화로운 연세보다는 비조화음을 끼워넣는다든지 혹은 비조화음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음악을 듣게 되면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엄청 열광을 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공통의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일화된 단합의 어떤 현장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일체감이 주는 쾌감 이것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소리가 주는 아름다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쾌감을 그들은 추구하는 것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아름다움의 영역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음악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관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왜 사람들이 조화음을 비조화음보다는 더 안정감 있게 아름답게 듣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음악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뭐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음악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